방금 소개받았던 강형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반세기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제 주체성을 다시 또 발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대학 졸업 후 계속 미국 주류 언론사에서만 그동안 근무해오면서 미국의 나름대로 미국이 어떤 사회이고 또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인지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미국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미국에서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이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립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특히 또 미국에서 그 주류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지 하는데 되는데 그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국적인 역사나 문화적인 언어나 그런 능력이 사실상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모든 게 이제 그 영어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이 특히 정체적인 것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세계 제2차 대전 1945년도에 끝날 때 그 이후에부터 부상한 초강대국이 됐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전 세계 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UN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그 전 세계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대부분의 그 소위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그 어느 정도 연장되냐면은 전 세계의 공동 언어가 미국식 영어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식은 영어로 공유되고 대부분의 그 연구나 과학 발전이나 그런 모든 게 이제 미국의 그 문화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아주 그 다양한 민족들이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그 가치에 입각을 해서 나름대로 시너지가 길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 미국의 위대한 창의력, 그 지금 전 세계를 나름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영향받는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그런 모든 기초적인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보다 역사가 긴 유럽이나 동양 국가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지금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또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선 그 우리 같은 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예요.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우리 조상들이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영토도 지키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밖에 몰라요. 영어 문화권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된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신생국 중에 하나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대전 끝나고 그 38선을 그은 것도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그은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그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다 국경을 그어놔가지고 부족 사회 그런 거 무시하고 국경을 그어놨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렇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남북한 분단된 것도 그거의 하나의 연장으로 보면 되죠.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들을 이 강대국들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위 역사적으로 이 단일 민족과 문화와 언어 체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조차도 그냥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21세기의 그 국제 언어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대한민국과 같이 한국말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꽤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언어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또 강대국들이 쓰는 언어로 소위 쓰여지면서 전 세계 언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즘 통계로는 40일마다 언어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22세기 중반쯤 되면은 한 1년에 한 16개 정도 한 보름에 하나씩 없어질 거래요, 언어가.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문화의 이 전통을 계승하고 계속 이어가고 또 쏟아지게 들어오는 외래어에서 한글을 보존하고 쓰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단어가 영어 문화권으로 하나의 noun 저기 그 고유 명사로 영어 문화권에서 우리 한글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한국 문화 이 문화 강대국의 존재가 영어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감이 생기게 되게 지금 그 세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서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국에서 나간 입양아들이나 또 미국에서 태어난 제 세 아들처럼 그런 후손들이 우리의 그 문화와 역사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계속 이 스토리텔링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떠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2021년, 21세기에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문화하고 문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지금 제 사진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아시안들의 위치, 미국에서의 아시안들의 정의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아시안들은 American born Chinese라고 미국 태생 화교들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들 그 다음에 이제 Korean American 그 순서로 숫자적으로 되는데 그
미국의 화교들은 1800년도에 노동자로 미국으로 대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싼 노동력이 필요할 때 미국의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공사를 시키는 일을 서부 쪽에서는 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썼어요. 동부 쪽에서는 아이리시 노동자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869년도에 그 유타주에서 두 철도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 몇십 년 동안 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째 중국 남자 노동자들만 와서 일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집을 짓고 소위 노동촌을 만들면서 철도선에다가 이 동네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되는 채소 가지고 자기네들이 중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긴 중국 요리 음식점들이 Chinese food restaurant들이 그 1800년도부터 생긴 게 American Chinese food라고 미국식 중국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중국 요리 식당이 맥도날드, 버거킹, 윈디스,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런 모든 이 소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숫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과 캐나다에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이 대륙 간 철도 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처음에 데려올 때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 일을 할 수 있겠나 하고 백인들이 얕봤어요. 얕봤는데 그 화약을 인류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문명이 중국 문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약을 잘 다루어서 돌산 굴 뚫고 그러는 폭발물을 잘 처리해가지고 일을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그 1869년도에 유타에서 철도가 연결됐을 때 기념 촬영을 하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은 빼놓고 찍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기록을 안 남긴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을. 그 다음에 1882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막아버렸어요. 또 15주에서 미국의 여러 주 중 15주에서 중국계 남자들이 현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불법화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인구 말살 정책을 또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그 1907년도 와서는 이제는 미국 시민이 중국계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미국 국적을 잃게 된다는 그런 악법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노무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을 탈출해서 멕시코로 가기도 하고 큐바로도 가기로 하고 딴 데 가서 자리 잡고 중국 라틴 아메리카에 저쪽에 페루까지도 가면은 중국계들이 자리 잡아서 페루의 음식이 중국 음식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 아시안들의 그 청나라의 노동자들이 이제 1800년도에 그런 고생을 했다 하면은 이제 1800년도에 또 일본 노동자들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시켰는데 농사를 잘했습니다. 근데 일본 노동자들이 와서 잘 자리 잡고 2세, 3세까지 태어나는 1941년도에 진주만 폭격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일본계들은 다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계들은 옷에다가 딱지 붙여가지고 숫자로 딱지 붙여가지고 사막, 산속에 있는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수용소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짐 싸라 해가지고 짐
뭐냐, 집, 가게, 직장, 농장 다 버리고 수용소로 들어가서 42년부터 45년까지 못 나왔습니다. 예. 그때 그 일본인들이 그 수용소 가서 자기네들은 하소연할 데도 없고 2차 대전에 미국의 적이 된 자기의 모국을 통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일본계 젊은이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군대에 지원해서 갔는데 미국 군에서 처음에는 안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적군같이 생긴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주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필요를 한 거예요. 근데 받아줬는데 또 아시아로 보내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생긴새가. 그러니까 또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2차 대전 때 그 일본계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유럽에서 가장 활약이 뛰어난 부대로 싸웠습니다. 아주 미국의 전설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부대를 지휘했던 대령으로 제대한 분이 한국계 했어요. 영옥, 김영옥이라는 한국계인데 현재는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에 김영옥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거기서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한국계가 일본인 병사들을 지휘해서 유럽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 중국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위 미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계는 1903년에 처음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밭으로 노동자로 갔습니다. 여기에 살기가 힘들 때 1903년에 여기 노동자들이 총각들만 갔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각들을 갖다가 일하니까 미국 임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말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 다음날 다 없애고 또 월요일에 일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가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은 여기서 중매쟁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시집갈 색시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Picture Bride를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남편 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떠났는데 제가 그 Picture Bride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한 할머니가 쓰신 말씀이 자기는 4대부 집안에서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담장 밖을 나가보지 못했대요. 예, 그 엄격하신 유교 집안에서 담장 밖을 못 나가고 자기는 이름도 호적에 이름도 안 올라가고 여자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이 교육도 못 받고 집안에만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시집갈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첫째로 자기 여권이 이름이 생기고 자기 이름이 그 자기가 증명이 있고 그 자기를 가두고 있던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에 와서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정착을 했다는데 하와이에 간 노동자들한테 이 사진 Picture Bride 사진 신부들이 와서 여성들끼리 남편의 봉급을 저축하면서 개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고 학교에 애들을 보내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한인 이민이 시작했습니다. 정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머리가 깨인 어머니들이 하와이 섬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 해가지고 본토로 이제 유학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은 아예 본토로 이사를 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미국의 몬타나주 같은 그런데 농장, 넓은 농장도 와서 운영하고 그래서 한국계 애들이 모여가지고 또 멕시코 가면 유카탄 반도에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 해서 그쪽으로도 가가지고 멕시코 유카탄에서 일하다가 또 한 부류는 더 멀리 가자고 해서 또 카리비아 해를 건너서 큐바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에도 아직도 이 한국계 잔재가 있고
큐바에 가도 한국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살다가 공부는 역시 미국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초대 그 한국계들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965년에 흑인들이 인권운동을 진짜 박 터지게 두들겨 맞으면서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면서 존슨 대통령이 이 그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그 인권보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이 그때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흑인들이 백인하고 똑같은 그 같은 식당 안에서 앉을 수 있게 하고 버스도 같이 탈 수 있고 그런 인권법이 생기면서 그 인권법에 1964년도 지나고 나서 65년도에 후속 조치로 그동안 이 1900년도 초기부터 막아왔던 1800년도 후반부터 막아왔던 아시안 이민의 문호를 열어줬어요. 그때 일본계 상원 의원이 그 존슨 대통령한테 이거 해줘봤자 몇이나 오겠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영국계, 프랑스계,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Eastern European, Polish, Polak, German, Irish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동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위주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까짓거 이거 해줘봤자 아시아에서 몇 명이나 오겠나 해가지고 통과되면서 바로 196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민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한국계 이민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 이제 한국에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1903년도부터 정착한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이라고 한국 한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임시 정부로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또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때 안창호 선생께서 이 오렌지 밭에 가서 오렌지를 소위 노동자로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 한국 노동자들하고 가까워지셔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모아주는 돈 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 남가주, Southern California, 남캘리포니아에는 그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에 한인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한인 벌써 2세, 3세들이 있으니까 65년도부터. 근데 65년도는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로스앤젤레스 이 중심부에 예,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이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때였어요. 빠져나가면서 이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의 그 중심부에 직장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흑인 집중 지역이었는데 흑인 집중 지역에 이 폭동이 났어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폭동이 나면서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던 슈퍼마켓들을 불질러 버렸어요. 65년도에. 근데 그 슈퍼마켓들이 한번 거기서 당하고 나니까 다시 또 안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LA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그 중심부에는 흑인 다수 지역인데 편의점들이 슈퍼마켓 역할을 계속 그동안 해왔어요. 65년부터. 근데 그 역할을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유태계들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와서 먼저 하다가 나간 후에 한국계들이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하겠는데 근데 이 편의점들이 상당히 이 알짜배기 장사였어요. 왜냐하면은 술을 팔 수 있었거든. 예, 술은 항상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술 병에 든 술을 이제 맥주부터 와인 뭐 양주까지 이 팔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술을 팔 수 있는 그 라이센스 주류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들이 좋은 소위 일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 65년도부터 간 이분들이 그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돈은 거기서 벌지만 또 사는 주거 지역은 백인 다수 지역에서 살고 왜냐하면 또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서 그러는 와중에 73년도에 이철수라는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1800년도에 정착한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래가 깊습니다. 거기에서 이 갱단끼리 서로를 죽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의 연류가 돼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범인들을 용의자들을 딱 세워놓고 목격자한테 누가 쐈냐 총으로 죽였으니까 누가 쐈냐 했으니까 그 세 명의 목격자가 이철수를 지목을 했어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철수는 그때 이제 호러머니 밑에서 소위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노는 애였는데 주머니에 또 총알을 한 주머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은 그 총 이 그 중국계 갱단의 두목이 맞은 총알하고 다른 총기인데 그 총기는 또 딴 데서 발견되고 골목에서 근데 그 총에 맞는 총알을 또 한 주먹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 이 저기 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총알을 든 차도 가지고 이렇게 그 무기잖아요. 그거 자체 그걸로 두들겨 맞으면서 경찰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 좋게 잡히면서 불량하라고 해서 지목 받으면서 재판 과정에서 또 검사들이 또 조작을 해가지고 검사들은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자기네들이 승진하니까 거기에서 안타깝게 이놈이 이놈 다 똑같은 놈이다 해가지고 그냥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10년 형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근데 그 과정을 우연히 발견하신 오른쪽 계신 분이 이경원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전쟁 전에 49년도인가 미국에 가신 분이에요. 개성 출신인데 청년으로 그 일제강점기 때 가미가제 그 공군으로 트레이닝을 받다가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잘하시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 이분이 미국에서 아시안으로서는 기자로서 1호입니다. 아시안으로 기자 1호인데 그래서 아시안 기자협회에서 평생 공로상을 처음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주류 영어 언론사에 들어간 첫 번째 아시안 기자인데 이분이 사크라멘토 유니온이라는 신문에서 취재하시다 말고 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는 이철수를 발견하시고 이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973년도에 들어간 이철수가 10년이 걸려서 1983년도에 풀려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노력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이 억울함을 갖다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 구분 못하는 미국의 법 과정에서 희생자라고 해가지고 전 아시안계 중국계 필리핀어 일본계 한국계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이 소위 단합을 했죠. 전국적으로 구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서도 하고 LA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83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이 조지아에 있는 그 법조계의 활약을 그러니까 기여를 하신 분을 수상한다는 그 수상을 하신다고 이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모시고 만나서 같이 애틀랜타에서 취재한 사진인데 그 이철수가 그때 같이 왔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묘지 그 기념관에서
그때 같이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저 친구는 62살로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그 험하게 살다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이분은 아직도 93세 살아계십니다. 사크라멘토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드리면 제가 한국 와서 보도활동 하는 거 잘하고 있다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경원 선생님이라고 영어로는 KWD라고 하십니다. 미국에서는 이분 하면은 모르는 기자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모든 아시안계 팬 에이전 아메리칸 무브먼트가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 가지고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아시안계가 핍박만 받다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82년도에 미국의 이 자동차 경기가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었는데 싸고 가볍고 연료 조금 먹고 그런 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 차들이 안 팔리기 시작해서 디트로이트에서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직위를 없앴어요. 그때 이 빈센 친이라는 친구가 결혼식 하루 전날 남자들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술집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이 자동차 노동자가 일본놈 왔다고 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국계인데 일본계인지 중국계인지 모르고 그냥 일본계라고 하니까 다들 소위 모여가지고 야구방면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날 저녁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빈센 친 케이스가 났을 때 중국계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불이다고 크게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 이철수 사건처럼 호응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의 그 인성을 그 만드는 이 가치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가치는 책임, responsibility.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다음 배려, caring, 항상 약자들을 갖다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trustworthiness,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서로 믿고 그다음에 존경,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fairness, 공평하고 누구한테나 미국은 법치사회 아닙니까? 누구한테나 공평하고 그다음에 citizenship, 시민주의 의식인데 어느 상황에서든 이것이 내 집이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남몰라 하지 않는 그런 이런 가치가 미국 사람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Hi,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해요. 눈 마주치고 Hi, how are you? 예, 그래서 서로 잘 있냐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사고 누구한테든지 뭘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는 Please 라고 Can you help me? Please. 그 다음에 또 May I? 하고 물어보고 May I use your phone? 전화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 가치관에 부여한 예의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한테 고맙다고 땡큐라는 말을 어떤 가다가 길 가다가 먼저 멈추고 가라고 해도 땡큐 하고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것이 몸에 배인 게 미국 사회인데 이제 한국에서 온 편의점 운영하는 그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배운 습성이 있었어요. 그게 흑인들은 멸시하고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그런데 엘리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살지만 날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로 전 세계의 뉴스를 자기는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데 이 동네 깜둥이들은 뭘도 알지도 모르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멸시하는 그런 이 소위 한국에서 가져온 습성 절대 미국에서는 용납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흑인과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고 안아주고 예? 서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문화인데 거스름돈 줄 때도 그냥 카운터에다 돈을 탁 놔버리고 말이야. 손 안 닿고 그냥 돈 주고 그런 것들. 한국 사람들은 또 서로 살 닿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문화가 미국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뭐야 이거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고 예? 신체 접촉 안 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예. 사람들 만나면 아 철수 형원 그렇게 예? 이 first name을 성 말고 first name을 부르는 게 그 가까운 사이에 서로 부르는 건데 Mr. Kim, what i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Mr. Kim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국에서는 Mr. 누구 하면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Mr. President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름 물어보면 Mr. Kim이라고 하면 애들이 내가 왜 너를 Mr.라고 해야 돼? What's your real name?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익숙치 않은 것들이 문화적인 갈등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참여에 대한 그 반감. 사업은 흑인 지역에서 하고 또 금방 이미 났으니까 차 살 땐 또 새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다 고장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새 차 사다가 가게 옆에다 세워놓고 빈민촌에서 장사하고 돈 벌어서 집 백인 동네가 살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봐서는 이게 전체 시리즌십 시민 주인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벌었으면 여기서 쏘고 여기서 살라고 우리 동네 같은 공동체가 돼야지 왜 너희들은 그러냐 이제 그런 오해들. 또 이 편의점에서는 가격이 항상 비싸잖아요 마켓보다. 또 주인 입장에서는 돈 없이 잘 못 사는 애들이 와서 뭐 좀 집어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생각해서 또 가격을 비싸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이민자들이 와서 하는 가게는 가격도 비싸고 그러냐. 또 샵리프팅이라고 또 애들을 집어가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진 상인들도 있었어요. 추수 감자 잡을 때 갈비 구워서 동네 사람들 먹이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LA 폭동 났을 때 주민들이 와서 가게를 지켜줬어요. 밤새고 여기는 나이스 가이가 하는 데라고 불질르지 말라고. 예. 그런 바른 인성을 보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4.29 폭동이 1992년도에 났는데 지금 중국계, 일본계들은 그동안 다 피해받지 않습니까? 다 터지고 한국계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터지는 거예요. 92년도에. 그래서 한국타운이 쑥밭이 되고 수천 개의 가게들이 불나고 폭동 첫날 밤에 찍은 LA 폭동을 대표하는 제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한인들은 또 이 통신망이 있잖아요. 라디오 스테이션이 한국말로 24시간 방송이 되는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이 폭동 났을 때 어떤 가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총 가지고 와서 지켜줬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중국계들은 그냥 국가에서 하는 대로 당하고 일본계들도 말도 못하게 짐승처럼 수용소에 끌려가고 한국 사람들은 총 가지고 지킨 거예요. 자기 가게를. 그래서 경찰들이 3일 뒤에 나타났을 때는 이 한인타운 이렇게 다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소에서 출동을 못했어요. 하도 위험해서. 소방차에다가도 이 폭도들이 총을 쏘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 보시면은 텔레비전 방송 추락 있죠? 텔레비전들이 이걸 생중계한 거예요. 한국 타운에 폭동 난 것을. 4월 29일 날 폭동이 났는데 5월 첫 번째 주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사들 1년에 한 번씩 ratings, 시청률을 측정하는 주예요. 그때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주류 텔레비전 방송사에서는 이건 뭐 난리 난 거예요. 생방송으로 폭동을 취재할 수 있으니까.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채널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LA 폭동을 이 언론이 이 책임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생방송으로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폭동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때 야당 지도자도 오셔갖고 그 피해당한 한인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청년도 총 맞아서 죽고 이재성 군이라고 제가 이 사진 가지고 특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어느 언론사도 이걸 취재 못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저는 그때 밤새고 한인타운을 저 같이 이 철야 취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LA 폭동을 취재할 당시 1992년도에 1986년도에 제가 LA 타임스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86년도 들어가기 전에 4년 동안 82년부터 4년 동안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저는 UCLA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에 일간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36면 나오는 태블로이드판 신문인데 신문사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 광고가 붙고 그래서 우리는 이 봉급 받으면서 일했는데 UCLA 대학은 이 학교가 NCAA라고 미국의 최상의 높은 질의 운동팀이 다 있습니다. 풋볼,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소프트볼, 트랙앤필드, 육상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취재를 저는 일간지다 보니까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엄청 일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LA 타임스는 그 당시에 전국지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당시에 2천 개가 넘는 신문사가 있었지만 진정한 전국지는 세 신문밖에 없었어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예, 그거 전국지란 말은 동부, 서부에서 동시에 신문이 인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LA 타임스는 동부판, 샌프란시스코판, 샌디에고판, LA 지역에서도 오렌지 카운티판, 샌프란도 밸리판 일면을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희 편집국 직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우리가 110면 이상씩 찍어내는 신문에서 하루에 찍는 활자가 신약 성경 전서에 있는 단어보다 많았습니다. 100만 부 이상씩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신문사였는데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92년도도 마찬가지. 한인타운에 아무도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무서워서도 안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사진 기자로서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기록이 안 되고 있었는지도 나중에 사람들 얘기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숨을 걸고 방탄조끼 입고 들어가서 철야 취재하다가 이걸 특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스 얘기실 나가면서 한인 피해자가 생기고 바로 경찰이 투입됐어요. 경찰이 폭동이 나니까 백인 집단 거주 지역 앞에다가 한인타운에서 좀 떨어진 데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경찰 병력을 진을 쳐놓고 폭도들이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인타운은 너희들 알아서 살고 백인 지역만 지켜주는 그런 아주 야속한 역할을 LA 경찰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학생이 죽고 나니까 바로 경찰이 투입됐어요. 그날 저녁부터 와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질서가 유지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완성은 언론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이런 걸 지적 안 해주면은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국가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예. 이재성 군의 어머니께서 아들 사진을 걸어놓고 계십니다. 저 흉상을 이 미주 한인들이 기금 모아서 만들었는데 한인들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LA에 있는 공원에 아직도 이걸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던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께서 그분 사무실에 가서 아들 흉상을 갖다 집에다 놓고 저렇게 보고 계세요.
그 어머니께서 아들 산소 방문하고 계시고. 3대 독자입니다. 아버지는 2대 독자. 아들 산소 방문하고 지금 가시는 모습. 그때 이제 한인타운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LA 폭동을 통해서 미주 한인들은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정치력을 키워야겠다. 그때부터 Korean American Coalition이라는 한미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자 양성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의사, 변호사만 됐는데 이제는 정치인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LA 폭동이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방정부 하원원이 4명이나 나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 미주 한인을 주류사회에 강제로 영입한 과정이 LA 폭동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회의 거울이다 하면은 바로 텔레비전 스크린이나 영화가 사회의 거울인데, 미국에서 이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사회지만 거기서 자라나는 소수민족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은 자기같이 생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은 이제 미국 영화에서 보통 악역이나 명예롭지 못한 그런 역할만 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라나는 예민한, 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있는 애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애들이 너 눈 작다고 이렇게, 눈 크게 이렇게, 눈 크게 뜨라고 하고 막 놀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이 충격을 받고, 어떤 애들은 가서 눈 수술해요. 쌍꺼풀 수술해서 눈을 키워요. 예, 일부러. 그 다음에 물론 영어도 미국 사람처럼 잘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머리를 갖다가 이제 미국식으로 노랑머리나 갈색으로 염색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들이 봤을 때는 쟤는 까만 머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구나,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꾼다. 제가 만난 어떤 중국계는요, 아예 성까지 갈아버렸어요. 저기 유럽 성으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너는 성까지 갈았냐고 그랬더니, 문서상으로 자기는 차별받기 싫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 이름으로 쓰여 있는 거. 예. 그렇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근데 미국에서 머리 색깔을 자주 바꾸는 직업이 있다면은 그 매춘이 합법화된 네바다주에 있는 매춘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손님이 바뀔 때마다 이 머리 색깔을, 가발을 갈아 끼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친구들을 동서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 언론계 선배 그 강견실이라고, 칸이 강이라고 있었는데, 60년대 말에 이분은 북한 함흥 북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해방 때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미국 군대에서 영어 통역관을 하시면서 오키나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평생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평생 기자로 독신으로 살다가 자식도 없이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다가 양도하고 유서에다 써놨어요. 그 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머리 염색한 애들은 장학금 신청하지 못한다.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예.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뭐 머리 염색 안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텔레비전 키면 눈 큰 사람들만 자꾸 나오고 예?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정체성이라는 거 왜 생긴 대로 이 자랑스럽게 못 가지고 있는가. 70년대에 미국에서 카니 정이라고 하는 중국 화교하고 트리시아 토요라라는 일본계 3세 두 앵커 원맨이 아시안계에서는 독보적으로 미국에서 여성 언론인으로 일했어요. 그분들은 머리 절대 염색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81년도에 Asian American Journal 아시안 기자협회를 창설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후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도 텔레비전에 아시안계 특히 여성 앵커나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은 미국에서 항상 그 오락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2, 3년 계약으로 계속 이 시청률이 유지되면은 일하고 안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양 남성은 미국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 주류 사회에서 이 동양 남성이 남성적인 모습이나 섹시한 모습이나 그런 것을 못 보여줘요.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하면은 동양 남자는 왜소하고 싸우지 않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동양 남성의 그 강력한 이미지를 지금까지는 거부해 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영화에서 동양 남성이 유일하게 터프하게 나오는 것은 무술 영화에. 근데 그 무술 영화조차도 요즘에 와서 무술 영화 동양인이 나오지 그전에는 백인들이 그 역할을 또 했었어요. 그만큼 이 동양인의 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적인 그 존재성. 예, 그것은 그 동양인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이덴티티를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미국 네트워크에서 1994년도에 한 시즌 All American Girl이라고 마가렛 조라고 한국계 이민 가정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 프라임 타임의 쇼가 나왔어요. 상당히 웃겼습니다. 좋았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얼마 안 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텔레비전에서 안 보이다가 21년 후에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Kim's Convenience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것이 한 6시즌 정도 히트를 쳤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한 거죠. 동양 거기서는 소위 남성스러운 동양인도 나오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 정치는 다르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그 연애는 똑같습니다. 한 나라나 마찬가지. 그런 와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연방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라고 88살 먹은 아이오와 연방정부 상원의원입니다. 미국에는 귀족이 없는 평등한 사회지만 굳이 귀족을 찾으라면 연방정부 상원입니다. 연방정부 상원은 당선되고 나면 6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4년인데. 그래서 워싱턴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이 연방정부 상원입니다. 6년 동안 재선 안 나가도 되니까.
연방정부 상원은 아침마다 거울 들여다보면서 미래의 대통령을 자기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소위 귀족 중의 귀족이 미국의 연방정부 상원인데 이 척 그라슬 이분은 오랫동안 워싱턴에 있었어요. 공화당에서 그 법사위 예, 거기에서 랭킹 멤버요. 공화당이 다수면 이분이 의장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51대 49로 다수이다 보니까 지금은 랭킹 멤버로 공화당 최고 대표인데 이분이 지난 수요일 날 루시 고라고 한국계 연방정부 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진급을 요청을 이렇게 지명을 받았는데 공화당 다수가 묵인했어요. 묵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명을 그냥 이 공소시효가 지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그 임명을 못 받았는데 인준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인준 과정에서 한 말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며느리도 한국계인데 45년 동안 며느리 한 명이 한국계인데 한국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hard work ethic 그다음에 you can make a lot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근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오늘 인준 받는 거에 대해서 I congratulate you and your people라고 했어요. 당신을 인준을 축하하고 또 너희들 your people란 말 너희들이면 너희들을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상원 의원이 한국계라는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주류 문화의 판사한테 너의 조상들이 한국계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와 너희라는 그런 벌써 이 생각이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너희라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동양계가 중국계인지 일본계인지 한국계인지 필리핀어인지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을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어떻게 구분해요?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예, 미국의 주류 문화의 나름대로의 그 베이스라인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아무데나 달라붙어서 살죠 그냥. 그래서 미국에는 정체성이 없고 그냥 미국 정책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바로 이분이 척 그라슬리. 88살인데 내년에 재선 나온대요 또. 그래서 아마 이분의 그 경쟁자가 분명히 이번에 동양 사람한테 한국계 미국인한테 your people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선거 때 아마 크게 당하실 거예요. 시대를 지나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국계들은 이분의 도전자한테 후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을 몰아내야 돼요. 편견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정치력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의식 있는 한국계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그분들 이런 유력한 기회 있을 때마다 기금운동 해가지고 정치인 밀어줍니다. 우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국력의 연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우수인재 복수 국적을 허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국적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국력의 연장입니다. 로비스트 몇십만 불 들여서 구하는 것보다 유권자 한 사람 우리 국민 만들어 놓는 게 더 훌륭한 선택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세계 경제국 5위, 6위 지금 다투고 있는데 군사력도 5위, 6위 이 시점에 와서 선진국 대열로 가면서 복수 국적을 허용 안 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나 이 소견 좁은 생각으로 한 국적만 가지고 있어라 다른 거 얻으면 포기해라 그게 다른 나라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다 복수국적 허용하고 자기네 국력 연장을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자기 시민들한테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1999년도 5월 7일 날 유고슬라비아가 그 벨그레이드에서 그 에티닉 클렌징, 소수민족을 말살 정책을 한 전쟁을 할 당시에 나토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고슬라비아. 그때 거기 있는 중국 대사관을 미국 비행기에 가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중국의 타국, 중국의 그 유럽에서 제일 큰 대사관이었어요. 후에 알았지만 거기에서 엄청 많은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실전에 처음 배치한 스텔트 바머라고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를 거기에서 이 탐지하고 이 잡아내는 그러한 무기를 기술을 검사하는 건물이었어요. 미국 CIA에서 미국 군한테 위성 위치 딱 주면서 여기 폭격해도 된다. 행계 중국 대사관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CIA 국장이 언론한테 나와서 우리가 옛날 지도 보고 잘못 가르쳐줬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쑥밭을 만든 근데 그 건물에서 세 명의 중국계 기자가 죽었어요. 중국에서 온 기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정보원이니까 대사관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언론인으로서 활동한다고 그래서 다 자유 언론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공작원이지 언론인이 아닙니다. 자유 언론은 편집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 언론이에요.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요. 창문 깨고. 중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어떤 데모도 허락 안 하는데 이때는 데모 허락했어요. 근데 또 뭘 얘기 안 했냐면은 나토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써 사과했다는 것을 중국에서는 국민한테 안 알렸어요. 그래서 소위 선동을 해서 젊은이들 하여금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서 미국 대사가 나올 동안 대사관에서 못 나왔습니다. 이때. 그리고 뭐 청두에 있는 영사관은 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2,800만 원인가 보상을 해줬어요. 중국 대사관 새로 지으라고. 그리고 근데 줬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인가는 300만 원 달러는 중국 정부에서 다시 또 미국한테 대사관 이거 창문 깨뜨리고 기물 파손했다고 또 보상해줬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돌아서서 또 그 죽은 사람 세 명 가족한테 또 4,800만 원인가 480만 원인가 만원 달러를 또 보상금으로 줬고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백악관 해년마다 있는 사진기자단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들 데리고 저희 큰아들 데리고 찾아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언론계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테트너라고 CNN을 창시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땅을 제일 많이 소유한 부자예요. 엄청나게 이 랜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서부 지역에. 예. 그 테트너가 와이프가 제인 판다입니다. 아시죠? 제인 판다. 유명한 액트리스, 월남전쟁 때 반전운동하신 이 제인 판다와 그때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백악관 사진기자단 리셉션에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하면서 I'm sorry we bombed your embassy 그러는 거예요. 너네 대사관 폭격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괜찮다고 나 한국 사람이다고 예, CNN 창시자조차도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정체성은 무언가, 응?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을 형원 강이라고 신문에 항상 형원 강이라고 나가고 어디 가도 형원 강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 you speak pretty good English. 영어 잘한다고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you too.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영어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금방 온 사람인지 몇 대 사는 사람인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라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영어 문화권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 유산이 이렇더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이 얘기를 매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나 이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물어보니까 80년대 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쯤에야 겨우 도굴이 안 좋은 거라는 것도 얘기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냥 문화재 개념도 부족하고 있는 것도 그냥 고통분상해서 다 팔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마을동 하면서 뭐 옛날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아시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 문화혁명 거친 세대하고 그 전 그 후 세대하고 사람들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그냥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에서 화교들을 뭐 어디 가나 발에 채 있는 게 중국계 화교들인데 대만 화교, 홍콩 화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서 온 화교들 만나보면은 최근에 온 북경에서 온 사람들은 이건 우리하고 이 유교적인 공감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의 바탕을 둔 이 문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예, 소위 세계화하면서 무조건 다 버리지 말고 어떻게 수용할 건가 예, 성냥 박스에서 라이터로 간 것처럼 어떻게 똑같은 촛불을 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아니 결혼식에 저는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결혼식 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고 이 절차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발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에서 예, 결혼식장의 직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전통과 뭐 예례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이 상업적인 기준으로 상업적인 기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가치의 기준이 화폐예요. 그 이득 극대화에 모든 그 가치를 걸고 그다음에 이 금전적인 예, 이득 극대화 그 성공이 성공의 척도가 돼 있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 묘지에 저 수원에 있는 묘지에 한번 갔더니 그 묘지에 있는 묘지 모신 조상의 관리비를 얼마 안 내면 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묘지를 삽을 대려면 법원 명령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영어로 rest in peace라는 말이 있죠. 영원히 잠들다. 한번 누운 사람을 자식들도 못 파요.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지. 자식들 아들 셋이면 아들 셋 다 판사한테 왜 이걸 파야 되는지 허락을 받아요. 판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미 쉬는 사람을 왜 쉬게 놔둬야지 옮길 건가. 한번 결정하면 아무 그 후에 후손들은 한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희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포레스트 론이라는 그런 묘지 꼭 미국 가시면 방문해 보세요. 한번 묻힌 사람은 영원히 쉽니다. 대한민국은 뭐 이장하는 걸 이사하는 것처럼 막 한다고 써붙여놓고 예, 관리비 안 내면 파서 없애버리고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또 납골당에다가 모셔놓는다고 아니 그 어디 있는지 후손들이 모르면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또 납골당이 망해가지고 없어지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납골당에 물 들어가지고 또 물 들어갔다고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 영어에 그 chances favor those who are prepared라고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 이것은 사진 찍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운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찍는 사진은 저는 이제 후세대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진이다 해서 가치가 있으리라고 그걸 믿고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hurry up and wait, 서둘러서 준비하고 기다리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미국보다도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일민족 한 언어 쓰고 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의식인 책임의식, 정직성, 공평성, 존중성, 신뢰성, 참여성, 배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인정하면서 다양함을 수용하는 그러한 트윈 그런 문화가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어른들이 하면은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아들이 셋인데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콜라 마시면 안 되니까 집에 콜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애들이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집에 술 하나도 안 뒀어요. 그렇게 애들이 먹는 것만 냉장고에 있고 그럼 제가 뭘 먹지 말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 줄 건가 알고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한국식이 아니고 다른 식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식은 이렇더라. 그래서 한국적인 그 문화 역사적인 콘텐츠가 뭔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갈 때 한국의 문화 강국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확실히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잘 지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풍습들을 함부로 도입하지 말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한글로 김치는 항상 김치로 부르고 두부는 두부라고 부르고 인삼은 인삼이라고 부르고 우리 단어로 자신 있게 쓰라 이 말이에요. 자꾸 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발음을 우리가 써요.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한자는 우리 언어지 중국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저희 부모님들은요 본인들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결정은 항상 저한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뭘 공부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결정은 저한테 내리라고 하고 그 책임은 또 제가 지게 하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결정을 대신 해줄 때 그 자식은 왜 부모님 딴 사람이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열심히 살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통은 하지만 그 결정은 자식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한국식으로 제사 지내고 해년마다 설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제사날 제사 모시고 그랬어요.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또 저는 또 제가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너 누구야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전부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메리칸인데 Who are you? 그럼 I'm American. 하면은 I'm American too, but who are you really? 진짜 너는 어디서 왔어? 너네 조상 어디서 왔어? 했을 때 그 조상 나라에 대해서 뭐가 자랑스러운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네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의미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항상 찾았어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 관련 책도 읽어보고 근데 너무나 이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70년대 이민 갔는데 일제강점기 끝난 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년 동안 일본 교육받은 선생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가르친 내용이니까 얼마나 빈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987년도에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취재 나왔어요. LA 타임스에서. 네? 그때 제가 이 장비가 한 25kg, 5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걸 들고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의 폭동을 취재했어요. 네. 가스 마스크 쓰고 연세대 앞입니다. 현대중공업, 명동성당 앞, 예, 양김씨, 예.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미국서 망명 시절 때 로스앤젤레스 보너벤처 호텔에서 김수환 추기경하고 첫 만남입니다. 이게 그때 제가 대학신문 때 이걸 특종을 했어요. 그래서 미주 한국일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아마 한국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87년도 민주화 성취한 후에 제가 취재했던 유세 대통령 직선제죠. 87년도에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독재 치하에서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가 있었어요. 활동의 자유가 있었어요. 해외여행도 못했잖아요. 제가 88년도에 그 87년도에 왔을 때 대한민국 국적이었어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에 제가 가려고 북한을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국적 가지고는. 그래서 미국 국적 받아가지고 8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경에 도착해서 저기 조선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88올림픽 취재하러 한국에 왔는데 북한에서도 공동 주최하자고 하자는데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가서 평양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와서 비자 받아가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아 미안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 못 가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 그 당시에 제가 저기 Mandarin 북경말을 갖다가 수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기차 타고 제가 선양까지 가가지고 선양에서 차 빌려 타고 백두산까지 올라갔어요.
88년대. 그래서 백두산 취재하고 그 그때 북경에 있는 LA 타임스 우리 지국의 대학원생이 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해외 와서 주재한 특파원들 사무실에 꼭 국가에서 지정한 직원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통역하라고.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항구에서 한국 그다음에 항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국가에서 텔레비전에 보여주면서 자막에다가 민주주의는 저렇게 혼란스럽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근데 우리 대학원생들은 저걸 보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너무나 용감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88년도였는데 89년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천안문 광장에 수백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계획 의도했던 것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위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87년도에 성공을 하니까 89년도 2년 후에 천안문 광장에 모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00페이지로 한국 87 민주화 운동부터 88 올림픽까지 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소중한 역사 자료가 있는데 한국에는 책이 다 품절됐고 제가 미국에 몇 권이 있어서 다음번에 갈 때 좀 가지고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스님 여기 혹시 앉아 계셨어요? 조계사 앞인데. 그때 이한열이 장례식 때 하관식입니다. 그때 그 혈서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통일을 요구했을 때 그때 최루탄 냄새 많이 맡으셨죠 여러분? 백골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운동화 신고 뛰어가서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고 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취임 그때 LA타임스에서 우리가 기자들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6월 항쟁 취재하라. 저하고 오른쪽이 동경 특파원, 마닐라 특파원, 방콕 특파원 세 사람 다 죽었어요 벌써. 네. 세월이 30년이 벌써 34년이 되니까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아주 훌륭한 기자들이었는데 저는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LA타임스 같은 전국지에서는 미니멈 5년 동안 지역신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최소한. 근데 그런 기자들만 모이는 곳이었는데 저는 열심히 대학에서 일한 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일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내에서도 이런 고참들이 저한테 좀 천천히 하라고 네가 you're making us look bad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네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살살 하라고. 열심히 그때 제가 일할 때 있는데 그때 가운데 그 카니 강 아까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던 기자가 카니 강이고 저쪽이 이경원 선생님. 이경원 선배는 88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모셔다가 저기 개막식, 폐막식 문구를 저분이다 편집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와서 코리아 헤랄드지 기자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제대로 보도하게끔. 카니 강은 그때 87-88년도 샌프란시스코 익자미너 서울지국 설립하고 한국 뉴스를 계속 영어권에 알렸고 저는 이제 사진으로 그때 하면서 같이 일도 좀 했고 그때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됐죠.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니까 LA 폭동이 있었죠. LA 폭동에서 제가 이제 플루처상 받고 나서
워싱턴에 스카우트 돼서 가보니까 워싱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터졌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플루처상 받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이 컬래버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구하고든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에 또 9.11이 나가지고 펜타곤, 제가 펜타곤 위로는 비행기도 못 날아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라고 공항이 있어가지고 일반 여객기는 올락내락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펜타곤 이게 5층 건물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동이 다섯 군데로 있죠. 5층 건물. 미국에서 복도가 제일 긴 건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길을 안 잊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엄청 어려운데. 9.11 때 여기에 한쪽으로 비행기가 부닥쳤는데 착 흡수돼 버렸습니다. 야구방망, 야구공을 볼이 이렇게 장갑이 받는 것처럼 다 흡수돼 버렸어요. 나머지 네 군데는 멀쩡했어요. 비행기가 들어간 자국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무기화하는 거, 그 아이디어를 소위 미국에 소개한 덕택에 미국이 국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신발까지 다 벗고 들어가야 되냐면 신발 깔창에다가 폭발물을 담아가지고 누가 타려고 했었거든. 엊그저께 미국의 유명한 저기 배우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배우가 흑인 배우인데 그 이 흑인 저 여성 흑인 배우고 오른쪽은 유명한 NFL 저기 쿼터백 로드니 핏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부의 아들들이 흑인 티네이저인데 엄마가 밴쿠버 캐나다에 있으면서 아들들을 불러서 보고 싶다고 와서 다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가지고 탑승을 하려니까 비행기사에서 멈춰 해가지고 그 비행기 표를 산 크레딧 카드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줬으니까 크레딧 카드가 없잖아요. 비행기 안 태워줬어요. 합법적으로 산 비행기 표인데 일반 한쪽 방향으로 밴쿠버에서 왕복표가 아니라 한쪽으로 두 흑인 남성이 비행기를 타니까 이 AI가 막은 거예요. 시큐리티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AI가 검토하고 있어요. 9.11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워싱턴 DC에 9.11 이후로 2천 개도 넘는 신종 회사가 생겼습니다. 정보 분석 회사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모아지는 세계적인 디지털 정보를 해독해서 국가한테 조달하는 하청업체인데 거기에는 비공개 예산으로 그게 나갑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미국의 AI가 보고 있다는 거. 9.11 이후에 바뀐 미국입니다. 그때 한국계도 펜타곤에서 죽었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갔죠. 네. 그래서 아프간 전쟁을 20년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에 10억 달러씩 씁니다. 미국에서 국방비를. 그게 전 세계의 유지 비용이에요. 1년이면은
2억에서 3억이 행방불명이에요. 못 찾아요. 미국 국방부에서 쓰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가 17,000명입니다. 17,000명이 2억을 못 찾는 거예요. 매년. 해년마다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그 audit 국감을 했는데도 그걸 돈을 못 찾아요. 그게 누수되는 거죠. 예. 예, 사이버도 이렇게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컸기 때문에 유치원 때 대학교 때 늦둥이 이번에 18살 됐습니다. 네. 어디에 살든 한국인으로 살으라고 제가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예.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우리 문화를 계승해 나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